수풀의 종류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풀은 공간 수풀. 그래서 지리적으로 GPS 좌표, 위도, 경도, 1분, 1초, 1도, 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에 할당되는 수풀을 공간 수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이 정도 숫자의 수풀이 공간 수풀로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초 단위니까 가로, 세로 뭐 10m 내외의 면적도 하나의 수풀로서, 하나의 공간 수풀로서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굳이 가로, 세로 10m 같은 거는 조그만한 방 하나 크기의 큰 방이죠. 좀큰방 크기의 공간에, 공간마다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해서 지구 전역을 덮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의 일조개에 가까운 수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수풀들이 일조개나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비행이라든가 사물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단위의 공간에도 어떤 수풀이라고 하는 서브 메커니즘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점이 뭐냐니까, 1조 가까운 수풀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바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서버를 만들어둘 필요는 없죠. 그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1조에 가까운 공간 수풀이 구성됩니다마는 실제로 활성화되는 수풀의 수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많아야 10만 개를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설 수풀 있죠? 지설 자체도 수풀입니다. 수풀도 지설이고 지설도 수풀이에요. 지설과 수풀은 역할은 다릅니다. 근데 지설도 수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게좀더 적절한 표현이죠. 모든 지설이 최하위 수풀로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설 자체도 해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풀만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지설이 데이터를 생성하듯이 수풀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풀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데 굳이 지설과 수풀로 나눠 둔 이유는, 지설은 데이터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어떤 웹의 구성 단위이고, 수풀은 데이터 생산보다는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해시들로서 만들어진 천을 직조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가까운 그러한 공간 웹의 구성 단위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서로 호환될 수는 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국가 수풀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국가 수풀은 뭐냐니까, 공간 수풀은 공간 GPS 좌표에 따라서 지구 표면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 수풀은 국가 조직에 따라서 수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수풀이 있을 수 있고, 한국 수풀 내에 서울 수풀, 서울 수풀 내에 강동구 수풀, 강동구 수풀 내에 어떤 읍면동 수풀,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행정 조직이나 정부 체제나 국가 시스템에 맞춰서 수풀의 계층 구조를 형성한 것을 국가 수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